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잠깐 거기 에베소서를 먼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역대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오전까지 수원 호스텔이라는 곳에 가 좀 있었습니다. 행궁 옆이더라고요. 행궁 화성 행궁 옆인데 되게 그 가격도 싸요. 하루 머무르는데 3만 원씩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좋은데 혼자 조용히 방을 한 칸을 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하고 교제를 가졌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 8절 오세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네가 역대상을 읽었느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상을 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제 귀에 딱 들려오는 게 네가 역대상을 읽었느냐 딱 그랬어요. 역대상요? 많이 읽었지요. 네, 네가 역대상을 읽었느냐? 그래서 지금 역대상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역대상을 쭉 읽게 되었습니다. 역대상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런데 역대상 28장, 29장, 22장 여기에서 이제 시선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계획하심이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건축이 이 건물을 건축하라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린 이미 여기 건물 건축했지 않았습니까? 인테리어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떠올려주시는 생각이 뭐였냐면 처음에 저희가 2014년도에 이렇게 추방당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목포에서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날 2015년도에 저희가 4월 달인가에 이제 이렇게 안산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러 가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있는 거라고는 돈이 12만 원밖에 없는데 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실까? 근데 주님 이것이 뭔 성전이에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심령을 건축하라는 것입니까? 일단은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제 먼저 그것부터 마음에 들질 않았던 거예요. 제 안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라는 그게 싫어서 다른 나라로 그 제가 방글라데시나 이런 어려운 나라 미얀마로 보내달라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 요청했는데 주님은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말씀들은 전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도와요? 주의 백성을 도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진희도 자꾸만 말씀을 봐도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고 저한테도 자꾸만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안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딱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건축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이 건축이 일반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미 신약에 사실은 신약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 생각을 건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딸려서 어떤 건물이 필요했을 때는 이제 건물을 건축할 때도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 100%의 답은 성전, 그거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 건축물들은 예배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혼자 방에 있는데 그것을 떠올려 주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찬송이 방금 우리 불렀던 성교한국이라는 찬송이에요. 근데 원래 그게 중국 노래거든요. 중국 찬송인데 성교중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듣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방 안에서 다행히 옆방에 사람이 없었던 그치 통곡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전 세계 교회를 일으켜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일으켜라. 하나님, 안산에 올라와서 군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군사훈련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고 영상 찍고 수원으로 옮기면서 이제 군사훈련을 시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사람 다 보내셨고 하나님이 돈 주셔서 이 건물도 또 세 계층을 사게 되고 또 곳곳으로 선교 헌금들도 보내게 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고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주님이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주님의 마음에서는 세계의 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안산에 올라올 때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이제는 세계의 교회로 그 교회, 무너진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네가 역대상을 보았느냐 그 말씀이 이 28장,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족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세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100%의 관심사,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깊은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보물,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주지 않고서는 잉태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기로 다 정하시고, 아주 오래전에 세 분이 다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교회를 태어나게 하려고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의를 줄수 있도록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신분, 하나님과 같은 신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려면 이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신 것이고, 세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라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는 것, 그 조그만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더 깊은 거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깊이 알려 있는 것, 주님 속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많이 울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기뻐하라고도 하시지만,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신의 전 생명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저는 사실 96년도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저 다윗 잘 몰라요. 성경도 많이 안 읽었었고. 그런데 그 다윗이 저는 너무 끌렸어요. 근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범죄도 했지만 주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들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96년도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했어요. 주님, 제가 다윗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윗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인생이 가게 해주세요. 제가 다윗을 보니까 왕보다는 더 관심 있는 게 주님 안에 머물려 있으려고만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정말 자기가 주의 성전에서 평생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에게 집중되고 싶습니다. 저 다른 거 뭐 잘할 줄도 모르고 하는 거라고는 예전에 노래했던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님이 쓰시려면 쓰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생 동안 내가 다윗처럼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었을 때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었대요. 보좌방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희 엄마는 다윗이란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다윗이 있겠습니까? 진짜 많겠죠. 그 중에 하나인 다윗이겠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희 엄마는 다윗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주님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와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란다 하고 성경에 어떤 인물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사람처럼 가게 돼 있어요. 다윗의 주특기는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단 소리예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려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썼던 존재예요, 다윗이.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잘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앉아있으려고 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다윗이 되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역대상을 보았느냐 하면서 다윗 얘기예요. 대부분이 역대상에는 다윗의 용사들 얘기도 하셨고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여기를 읽어보니까 이 내용들을 다 알죠. 그런데
주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고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다 주십니다.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를 누가 받았냐면 다윗이 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전부 다윗이 다 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한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너무 다윗이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원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집에서 사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우리 집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주님은 주님의 언약궤는 이 포장 가운데 있습니다. 천이 쳐져 있는 그 뒤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알죠. 다윗아, 나는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성막 가운데 있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시내산에서 보여주었다. 너는 산에서 본 그대로 짓거라.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성막을 지으려면 돈들이 있어야 하는데 금은 보석이 다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다 금은 보석들을 다 줬죠. 그것을 다 예비케 한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서 성막 지을 때가 있겠습니까? 어떤 금은 보석을 갖고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시킨 거예요. 미리. 그리고 부살레엘과 아홀리아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창시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명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역대상을 통해서 28장, 29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이제 다윗이 죽기 전이니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라.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고관들, 장관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미숙하니까 당신들이 도와주시오. 내가 죽고 없어도 도와주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는 다 준비했소. 금, 은, 놋, 나무, 마노, 보석 다 준비했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신의 개인이 갖고 있는 금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 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 주님만 보고 하루 종일 성전에서 있기를 원하는 다윗이에요. 이 마음으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아주 많이 드렸습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정말 너무 많이 드린 거죠. 너는 온 정성을 다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권면을 지키며 성전을 건축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다시 한번 저에게 리바이브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건축하라고 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건축해라. 어떻게 견고하게, 어떻게 굳세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두고 그들의 믿음이 말씀께 두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든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복하게 만들어라. 그게 사람의 마음이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께 아주 집중되어지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복하면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면서 나를 버리고 가는 거, 그것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인 우리가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견고한 돌처럼.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요 1000년, 200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2000년이 흘렀는데 근데 뭐 때문에 그 건물이 남아있냐면요 돌로 지어서 남은 거래요. 돌로. 돌이 엄청 세죠, 그죠?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년, 이천년이 가도 그것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견고하다는 소리잖아요. 견고하다고.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주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역대상을 28장을 보면서 28장 29장을 보면서 다윗은 그 전에 이런 집인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와서 임재에 계시도록 집인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는 이 몸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 몸인 성전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생각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무엇에요? 무엇에 집중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말씀께 집중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전의 공사는 무엇일까? 그 얘기를 하실 때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군사훈련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운다면 그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건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군인이 된다는 겁니다. 군인. 여러분, 주님은 이 군인을 원하세요. 이 군인들이 뭘 하냐면 전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또 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미 개척된 교회에서 너무나 너무나 교회가 힘이 없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그런 교회들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교회라니까요. 교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교회였어요.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의 몸.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어버리면 이 땅에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럼 빛이 없다니까 이 땅에 난리 납니다. 이 땅이 완전히 소금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패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 예수의 몸.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봐도요 정말 가슴이 떨려요. 우리를 어찌하여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할까? 너희들은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뼈고 예수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고 뭐 예수의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신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교회를 위해서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이 땅에서 교회가 진짜 견고하고 든든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많이 울었던 것은 이제 세계의 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서 각 한국교회에 각 지역교회로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처음에 120명, 2기 때 한 130명, 3기 때 한 300명, 지금 500명이 넘는 숫자가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나눔할 때 보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한국의 각 교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의 심정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굳건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군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래요. 이단들 빼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 교회예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 100번도 죽고 1000번도 죽고 10000번도 또 죽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 교회라면 교회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 너희의 마음을 건축시켜라, 너희의 생각을 건축시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마음을 건축시켜라, 저들의 생각을 건축시켜라.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라. 저들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나 예수께 집중시켜라. 여러분, 저희는 이 일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인터넷 교회에 오셨습니까? 누가 보면요, 진짜 웃어요. 우와, 교회도 인터넷이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셨던 것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교회를 열으라고 했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거듭나면 들어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으로 봐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맞죠? 전 세계에 있는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너희는 A라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A교회야. 우리 교회는 A교회야. 우리는 A교회만 신경 쓰면 돼. 라는 그 개념을 깨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나타내는데 내가 항상 너에게 얘기했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예수니까 너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예수십니까? 아멘.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네 눈으로는 다 품을 수 없으니까 내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저 영혼들을 다 못 품으니까 내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 품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전 세계의 교회가 네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봐야 된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래요. 그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쌈질을 하는 교회든 아니면 진짜 잘 성장해가는 교회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래요. 이단만 빼고.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전 세계의 교회가 네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네 교회야. 내 교회라면 네 교회인 거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는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독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야 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자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니까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올라오는 기도에 다 응답하셔야 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저 교회의 눈물을 알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내 몸이니까, 내 신부니까. 근데 내가 보는 것처럼 너도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가 네 교회야. 예수의 것이면 네 것이야. 내가 만물을 너희에게 줬잖아. 제발 적어진 대로 믿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를 전 우주적인 교회를 볼 때도 동일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전 세계의 교회는 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는 내 교회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저 따라 하세요. 전 세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고, 뒤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고, 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고,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래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의 교회가 네 교회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이제 이단 났네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너만 무슨 똥배짱으로 잘났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가 네 교회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의 교회고 네 교회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어떤 교회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만약에 다섯 명 있다고 봐봐요. 근데 아기가 다섯 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밉다고 이 애를 방치합니까? 우리가 자식이 몸으로 해서 나면 이 아이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비록 어떤 부분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포용하고 안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의 교회가 똑같아 예수님이 볼 때는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개척교회들을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개척교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Q&A 시간에 늘 올라오잖아요. 헌금 개척교회 작은 교회 보내도 되냐고. 보내도 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저희가 여기서 쌀 나누기 그거 쌀을 좀 필요로 하시면 어려운 교회들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작은 거지만 좀 나눌 수 있어서 자존심만 안 상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저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했을까? 이 영혼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함일까? 근데 대부분 인터넷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 텐데 인터넷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방송을 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여? 설교 거의 안 듣잖아요.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 안티라 그러더만요, 안티. 예. 그래서 그분들은 왜 들어오는지 몰라. 은혜 받으려고 들어온 건가? 심심해서. 근데요,
어쨌든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하셨던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뚤어진 생각들을 말씀으로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충만해집니다. 맞아요. 내가 만약에요, 정말 어떤 가방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영화에 집중하든지 어떤 세상의 것들에 집중을 하면요, 내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찬다니까요. 말 나오는 것도 그게 튀어나와요. 예전에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침 연속극을 보시면 그 연속극 얘기가 나와, 계속. 아, 우리도 연속극 보면, 옛날에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을 때 연속극 보면, 어머, 그 다음 편에는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집 아줌마 만나서도 계속 연속극 얘기만 해.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뭔 세상에 할 말이 없어서 그 가짜인 연속극의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그 말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본 것이 그거니까 온통 머릿속에는 연속극.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헤어질라나?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잘 될라나?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내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뭐예요? 나오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말씀, 설거지 하면서도 말씀, 생각이 말씀이요. 나오는 게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 사실 우리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리 쿡 찔러도 말씀이 푹 나오고 저리 찔러도 말씀이 푹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성령 침례 받고 나서 힘든 것이 뭐냐면, 욕을 한번 딱 듣잖아요. 욕을 딱 들으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들어왔던 욕이 많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도 이 그냥 진짜 징해불어요, 욕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욕을 듣고 왔던 XX 욕들이 이렇게 듣고 어릴 때 또 했지 않겠습니까? 3, 4살 때부터 욕해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것이 쉬워요? 말씀이 나오는 게 쉬워요? 욕! 욕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들어간 것이, 입력된 것이 많으니까 출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욕을 누구한테 딱 전라도 있을 때예요. 목포 있을 때니까 딱 들으면 그 욕이 나오면서 다른 욕까지가 다 생각이 또 다 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괴로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욕 진짜 지워주세요. 나 이 욕 좀 지워주세요. 욕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욕이 올라온대냐? 난 욕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지금은 욕이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의. 그냥 많은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터지면 말씀이 먼저 생각나지 욕이 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말씀에 집중해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만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누가 물어볼 때 바로 말씀이 나오고 내가 말 입을 열자마자 말씀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야 나오죠. 아멘. 말씀을 안 집어넣는데 어떻게 나와요? 정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몇 시간을 노출시키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방금방 교정이 돼요. 제가 미라클 아이들을 해보니까요, 저희 아이들 잘못되면 금방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교정이 굉장히 빨라요. 금방 자기 부인해버려요. 왜냐하면 듣는 게 많은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미라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부모님들은 저 아이들의 믿음을 아마 못 따라갈 거예요. 부모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더 많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집어넣지는 않고 나오기만을 기도만 하고 있다.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요. 집어를 넣어요. 집어를 넣어. 말씀을. 말씀을 집어넣어야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죠? 제가 어쩔 때요. 기도할 때 보면 엄청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를 한 시간만 하고 있으면 나는 같으면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차라리. 그 말씀을 펼쳐서 집어넣어버리라는 거예요. 훨씬 빠른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 빠르다고요. 그리고 확실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훨씬 더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은 나한테 말씀을 몇 장 몇 절 하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랬어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들어요. 주님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이나. 세상에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 성경을 읽었어. 읽어서 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말씀이 떠오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니까 그걸로 가겠소.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기도만 해가지고 말씀은 안 읽고 기도만 해갖고 하겠다. 기도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예전에 저희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캐나다에서 오셨었는데 그 할머니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처음에 성경을 잘 몰랐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몇 장 몇 절을 참 강권적으로 부르셨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자기는 기도만 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텔레비전처럼 딱 나온대요. 그래서 화면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 아, 내가 선교사님을 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오네요. 예수님이 앞에가 눈밭인데 눈을 이렇게 다 치워놓고 선교사님이 길을 한가운데를 딱 가고 있는데 주님이 눈이 골로 못 가게 쫙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을 이제 하는 거 은사적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자매 남편이 있었어. 근데 남편이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더니 그래요. 저 사람 안에는 마귀가 있네요. 그냥 딱 봐요. 마귀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더니 그럼 마귀를 쫓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사람 마귀 쫓아내봤자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세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세요. 말씀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다 쫓겨나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집을 짓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많이 마귀를 쫓아줬대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해봤자 얼마 못 가면 또 불러들여갖고 계속 불러들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터득한 것이 성경 공부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마귀가 못 건들더래요. 그렇지 않으면 쫓아주면 들어오고 쫓아주면 들어오고 이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마귀 밥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어넣어져야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한테 단순히 기도해 주셔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기 유튜브에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거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보고 오신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고 말씀대로 견고해지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말씀에서 균형을 딱 잡아버리신 분도 계시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견고해지면 일단 흔들리지를 않아요. 일단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고 삶을 삽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흔들려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짜로 열심히 거룩을 향해서 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 때 거룩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며 거룩의 삶을 살면서 의를 행하면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나는 낙원도 못 들어갈 거야. 이 불안에 떨면서 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강도도 갔는데,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공로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헷갈려요. 매번. 정말 매번 헷갈립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도 열심히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신대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거룩의 삶을 추구하시고 주님 음성대로만 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과 대화를 나눌 때 이분의 문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시는데 요 부분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구원을 당연히 이루어야죠. 이루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구원이다마는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을 해가야죠. 그죠? 성장을 해가는 게 자기를 버리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이 응애 해놓고 나는 성장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나는 구원받고 땡칠 거야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원하는 게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이분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분에게는 제가 들었을 때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친히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 선교사님 요 부분은 지금 이상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간다고 했습니다. 낙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성경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급의 문제입니다. 상을 주는 거,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쪽 것을 주장을 하고 이걸 말했지만 저도 안 풀리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그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진짜 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끝에 보니까 회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엄청 웃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럼 막판 뒤집기를 자기 말로는 막판 뒤집기를 하셨대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전히 행위를 다해야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래도 가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또 다른 한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는데 거기 그 낙원회를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더라고 말이요. 그걸 보고 자기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으면 갑니다.
그 이후에 상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계속 헤매겠죠. 어려움에 처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 균형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잡았으면 날마다 내 행동에 따라서 거기를 가네 못 가네가 날마다 결정되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발 뻗고 자겠어요?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주여 나 못 가면 어떡해요? 이러고만 있을걸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마음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생각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균형이 딱 잡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균형이 잡혀져야 합니다. 나 여기서 끝낼 거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은 진짜 주님을 많이 사랑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을 많이 많이 사랑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 목동, 양을 치던 목동을 데려다가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을 만들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번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전 세계의 교회를 돌아봐라. 전 세계의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군사훈련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번역해서 전 세계의 언어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안산에서 제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열몇 명 있다가 다 내보내라고 해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다 흩었고 진짜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어. 성전을 건축시키라고 설계도를 주었는데 그 설계도,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너가 성전을 건축시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건축해라. 그럼 설계도는 뭡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교재가 영상이 설계도래요. 그들을 잘, 왜냐하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이 책하고요. 반드시 성경을 무진장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이 책보다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가 볼 때는 한 성경 100도 가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진짜 여러 번 들으시고 삶 속에 적용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평생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은 든든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겁니다. 군사훈련을 또 많이 들으라 하면 지껏이라고 지가 많이 들으러 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도 내 것 들으면서 우요. 은혜 받아서. 나도 부족해요. 근데 제 것 들으면서 울어요.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교재와 영상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시키는 설계도가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라. 그래서 52가를 줬다는 거예요. 요 분야에서 요렇게 설계하고 저 분야에서 저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각 영역에서. 그래서 균형을 잡게 설계도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대요. 내가 너에게 시킨 전 세계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우는 이 일에 이게 성전 공사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반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네가 잘 세우고 있는 조장들, 지역장들 그런 사람들이 잘 돕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주님, 우리 조장님들, 지역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이 방송을 조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이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이 그 각 개인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더니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래요. 그럼 이 기술자는 누구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기술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할 번역자들이래요. 번역자들. 우와. 성경자매 힘내세요. 김사랑이도 힘내고. 각 나라에, 정말 각 나라에서 너무 많은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계셔요. 그분들을 주님은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분들 중에 아주 기쁘게 번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본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대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그래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이 일이 아니에요. 난 다른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일 하세요.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일, 각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을 건축시키는 그 일에 나는 쓰임을 받고자 원합니다 하면 붙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거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시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건축해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 심령을 건축하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건축해서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려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십시다. 아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길러내는 일에 심령을 쏟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빠요 막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바빠요? 주님의 일보다 더 바쁜 일 있습니까? 내가 왜 살죠?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나라 위에서 삽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전 세계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전 세계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봐야 보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전 세계의 교회가 내 교회야, 전 세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이 군인이 되고 저들을 군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수원에 속해 있으면, 수원의 작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배워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교재도 다 공짜로 주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건축시켜 주십시오.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그게. 교회.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얘들아, 이것 봐라. 내가 교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잉태했는데, 내가 내 분신인 교회,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내 교회가 이렇다. 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을 주님이 하시게 우리가 그 일을 하십시다.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일어나야 하고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저 무덤에 있는 저 선교사들, 한국 교회, 한국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아요. 목 잘려서 죽고 풍토병에 죽고 여기 와서 예수님 때문에 다 죽어간 저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어선 것입니다. 이제 쓰러져가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번역의 일로 정말 쓰임을 받으면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이 시킨 일을, 그의 일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이 군인이 되고 군대를 기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 다시 합니다. 선교 한국 그 찬송 할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전 세계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그 한 심령 한 심령의 마음과 생각을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 지십시다.